댄싱퀸 할 때 둘이 꿍짝이 제일 좀 잘 맞았었어요. 잘 얘기하고 친구 먹게 됐죠. 겁나 소심해요. 완전 트리플 A형이에요. 진짜 소심해요. 깜짝 놀랄 정도로 겁 많고 귀엽죠. 그래서 한 작품도 만나서 또 헤어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연기를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. 유승범 배우와 엄정화밖에 없어요.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연.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감히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. 오로라 공주 영화 보면서 굉장히 야 너도 연기 좀 한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굉장히 오래 이쪽 일에 보였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런 바닥에서 오랫동안 그 유지할 수 있던 건 그 사람이 심성이라고 보거든요. 저는 정화랑 일을 해보면 참 저 사람이 되게 마음이 되게 고운 친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.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도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구나. 이번에 통화를 잘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앨범이 나온다길래 그래서 야, 너무 잘 됐다. 고맙다라고 제가 그랬고 그 앨범 절치부심에서 얼마나 또 열심히 만들었나. 그래서 고맙고 아무튼 기대한다. 역시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야, 오늘 이번 앨범 노래 좀 했는데? 예? 네? 오이. 노래 좀 했는데, 야. Oh yeah, 사랑한단 말.